안녕하세요. 한 주 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호주 레드 와인 투엔즈 테너시티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호주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투엔즈 테너시티입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 도수는 14.2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쉬라즈 100%입니다. 진보라비 색채의 포도알이 열리는 쉬라즈는 까베르네 쇼비뇽만큼 껍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한 양의 탄닌을 가지고 있고 산미도 풍부하며 당분이 많아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쉬라즈라고 불립니다. 호주산 쉬라즈 와인은 재배지가 광범위하다 보니 향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빅토리아 지역의 쉬라즈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바로사벨리의 쉬라즈는 가죽 냄새와 초콜릿 향이 특색입니다. 쉬라즈는 일반적으로 검은과실, 꽃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 등의 스파이스 향이 납니다. 와인 산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 중남부에 위치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와인의 심장부로 호주 와인 5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고 고립된 환경과 철저한 검역 정책으로 인해 유럽과 호주 동부를 휩쓸었던 필록세라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요 생산 지역은 바로사벨리, 에덴벨리, 클레어벨리, 맥나렌베일, 애들레이드 힐스, 쿠나와라가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투엔즈입니다. 최고의 호주 쉬라즈 와인을 생산하는 투엔즈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이룬 와이너리입니다. 투엔즈 와이너리는 오너인 마이클 트웰프트리와 그의 오랜 친구 리차드 민츠의 만남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포도를 사서 리차드 민츠의 회사에 있던 오크통을 이용해 소량의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함께 마신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소문이 퍼지며 바에서도 와인 공급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양조한 와인이 인기를 끌자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로 했고 1999년 마침내 투엔즈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됩니다. 투엔즈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와이너리 설립 이후 매해 와인 평론가들과 와인 전문지로부터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세계 어느 와이너리에서도 이루지 못한 10년 연속으로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18,98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1, 바디감 4, 탄인 4이고 B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5, 탄인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인 4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살짝 옅은 보랏빛을 띠며 향은 처음에 강한 알코올 향과 블루베리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주요 포도 품종인 쉬라즈의 아로마는 블루베리, 자두, 밀크, 초콜릿, 담배, 그린 페퍼콘이며 비비노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으로는 자두, 블루베리, 블랙베리, 후추, 감초, 바닐라, 초콜릿, 오크향이며 제가 느낀 맛은 자두, 블루베리, 후추, 바닐라, 오크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처음엔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당해졌고 바디감은 조금 무거운 편이며 탄닌감은 조금 많았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2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약간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평점은 3.8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와이너리 투엔즈의 와인입니다. 주력 제품군으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픽처 시리즈를 포함해서 가든 시리즈, 플래그십 시리즈, 싱글 비냐드 시리즈, 쇼룸 시리즈 등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 중입니다. 14.2도의 높은 도수 와인답게 처음에 알코올 향이 좀 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괜찮아졌고 진한 블루베리 향과 맛이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자두, 감초와 후추 향의 조합도 괜찮았습니다. 쉬라즈 와인치고는 산미가 처음에는 좀 높은 듯 했지만 점차 진정됐고 바디감과 탄닌감이 조금 높아 살짝 무거운 느낌의 와인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엔즈 피처 시리즈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와인으로 홈페이지에 투엔즈 테너시티 관련 정보가 없는 걸로 봐서 투엔즈의 엔트리급 와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투엔즈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6점에 391.13달러인 레드 와인 투엔즈 마이헨즈는 너무 비싸고 비비노 총점 4.5점에 75.42달러인 레드 와인 투엔즈 GPS 블럭 쉬라즈도 좋아 보이며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투엔즈 테너시티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